연등회 이틀째에는 서울 조계사 주변에서 전통 문화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무대와 부스에 채워진 현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찾아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이 소식은 권송희 기자입니다. 서울 조계사 인근 우정국로에 미얀마 전통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흥겨운 노랫가락을 배경으로 100여 개의 다채로운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연등회 이틀째를 맞아 열린 전통 문화마당. 조계종은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사찰 음식과 합장주, 시끄러움 속 고요를 찾는 명상 등 체험 부스를 최대 규모로 키웠습니다. 직접 아이들하고 나오니까 규모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체험 하나하나 이제 해보니까 아이들 생각보다 너무 즐거워해가지고 되게 만족이 큰것 같아요. 1분 영상 하니까 집중이 잘 돼서 좋았어요.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종교를 떠나 세계인이 함께하는 도심 축제로 거듭난 현장을 직접 찾아 부스마다 격려를 전했습니다. 연등 만들기 체험장은 특히 우리 문화에 관심이 깊은 외국인들의 인기 장소로 떠올랐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참가자들은 설명에 따라 열심히 손을 놀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짧아야 좋아. 그래야 정성으로 형형색색의 연등을 완성하니 한국 전통 문화가 더욱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We really love it here. The people are so nice and kind, and the food especially is so wonderful. 네팔과 베트남 등 아시아 불교 국가들의 부스에서도 이색적으로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고, 스님을 따라치는 벚꽃 체험은 아이들에게 인기입니다. 나라에서 이제 불교 나라가 있으니까 그런 데도 알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밖에도 가상현실 VR로 만나는 한국 사찰 체험과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에서 마련한 건강 체크 부스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남북의 평화를 위한 서명 운동과 장기 기증 희망 등록 부스 등은 생명과 희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시민들의 불교 전통 문화 체험의 시간은 가정의 달 5월을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